여, 모두 안녕한가? 체크메이트다. 나의 영상, 아니,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뭐시? 말투가 왜 그러냐고? 아, 이것은 전부 이유가 존재한다. 별건 아니지만, 나의 흑염룡이 날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고 할까? 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테니, 자네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공간이 오그라들면서 보는 사람에게도 시간이 흐른 뒤엔 본인에게도 커다란 부끄러움을 선사해주는 병, 그것은 바로 중2병. 흔히 사춘기가 찾아오고 감성 충만한 시기인 중학교 2학년쯤에 발병한다고 해서 중2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현상은 현재로선 딱히 중학생이 한정되지 않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듯이 허세를 부리거나 감성이 너무 극에 달한 나머지 그걸 어리숙하게 표출한다든가 하는, 나중에 보면 격렬하게 이불킥을 할 것 같은 그런 행동들에게 붙여지면서 지금으로선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할 정도로 자주 쓰이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은 공상 속의 캐릭터에게도 쓰여지면서 매력있는 속성 중 하나가 되었죠. 오늘은 이런 중2병에 빠져서 365일 흑역사를 생성 중인 캐릭터 중에서 몇몇 캐릭터를 뽑아 그려보면서 그 매력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그려볼 캐릭터는 제목부터 중2병을 대놓고 테마로 잡고 있는 작품의 히로인입니다. 라이트노벨과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있는 중2병이라도 사랑을 하고 싶어 에 등장하는 다카나시 리카라는 캐릭터입니다. 제목부터도 심상치가 않지만 사실상 현재 중2병이라는 이미지를 자리잡게 만든 주역 중 하나가 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실 크크 오른손에 흑염룡이 라는 대사도 사실은 이 작품에서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이 한창 중2병에 빠져있을 때 한 대사였는데, 이 작품의 내용은 그런 주인공이 중2병을 졸업하고 평범한 학교 생활을 보내려고 하던 때에 자신만큼이나 심각한 중2병에 걸린 이 히로인과 만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일들을 그린 러브 코미디예요. 제목에 걸맞게 중2병스러운 대사와 상황들이 자주 나와서 보면서 이건 좀 하면서 항마력이 부족해질 때도 있지만, 주인공과 리카가 서로 좋아하게 되고 중2병에 걸려는 있지만 애정 표현하면서 알콩달콩하는 모습이 보면서 아빠 미소가 지어지게 되더라고요. 리카는 평소에는 망상이 흘러넘쳐서 보기만 해도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사랑을 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순수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고민도 하고 당황도 하고 하는 게 정말 정말 귀엽습니다. 중2병이라는 면에서도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고 어리숙한 면도 많아서 보면서 묘하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도 하는 그런 아이라 주인공이 챙겨주고 하는 걸 보면서 괜시니 감정이입도 하게 돼버리기도 해요. 그래도 마법 영창 같은 거 할 때마다 오글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마법 영창하니 최근 떠올랐던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등장한 캐릭터 중에서 중2병 캐릭터의 대표 캐릭터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은 캐릭터이기도 하죠. 라이트노벨, 애니메이션 등으로 나와있는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에 등장하는 그 이름은 바로 메구밍입니다. 폭마족이라고 하는 모두가 중2병 환자라는 설정에 정신나간 유쾌한 종족 출신이면서 폭렬 마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한번 쓰면 사용자는 움직일 수도 없게 돼버리는 대마법이 폭렬 마법 밖에 사용하지 않는 머리가 이상한 천재 마법사입니다. 다른 마법도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 있었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짱짱 멋진 폭렬 마법 하나만 바라봐서 배우고 있는 스킬이 폭렬 마법밖에 없다는 설정인데, 이런 너무나 중2병인 나머지 전혀 쓸모없는 짐덩어리가 될 뻔했으나 그나마 그 폭렬 마법의 위력은 확실해서 주인공들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 폭렬 마법으로 마지막 한 방을 날리는 그런 식의 전략으로 나름 활약하는 캐릭터입니다. 뭐 사실 민폐 끼친 것도 많긴 한데 사실 그래도 메구밍은 중2병인 거랑 폭렬 마법밖에 머릿속에 없다는 것만 빼면 정상인 축에 끼는 쪽에 속하기도 하고, 주인공과 남매마냥 치고받고 하는 모습에서 조금씩 호감을 가지는 쪽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워서 진 히로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메구밍이 주인공이 외전편도 연재되고 있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뭔가 이렇게 보니 중2병이라고 하면 다들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방금 말한 캐릭터들처럼 변해가는 모습이 매력적이지만 그 모습이 멋있게 매력적인 캐릭터도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소설 등으로 나와있는 슈타인즈 게이트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 이름은 바로 오카베 린타로입니다. 다른 이름은 호오인 쿄마. 수수께끼 어떤 기관에 쫓기면서 몰래 발명품을 만들며 세계에 혼돈을 불러오려하고 있는 광기의 매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아, 물론 이건 전부 자칭이에요. 전부 오카베의 망상 속 설정입니다. 나이는 먹을 대로 먹은 대학생이지만 딱 보기에도 우와 이 사람은 좀 위험한데 싶을 정도로 중2병 환자면서 보는 사람 입장으로선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서 정보를 받는 척하거나 듣기에 부끄러운 웃음소리를 내거나 하는데 볼 때마다 하지만 주인공답게 작품 속에서는 가장 멋지고 호감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스토리가 흘러가면서 멘탈이 금이 가다 못해 부서져버리기도 하지만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시도하고 누구보다 열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료들을 소중히 하면서 정도 많고 세심하기도 한 모습도 존재해서 아까 말했던 캐릭터들처럼 중2병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이 나올 때 매력을 느끼는 캐릭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2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작품을 한 번쯤 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 또한 슈타인즈 게이트의 선택이겠죠. 엘, 프사이, 콩그루. 오늘은 중2병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를 그려보면서 그 매력에 대해서 말해보았습니다. 사춘기 때에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감수성이 펑펑 터지는 시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하기에 중2병이라는 요소가 생겨났고 또 그것을 매력있게 소화하는 캐릭터가 생겨나기도 한 것 같네요. 중2병은 이런 가상 속의 매력적인 캐릭터만으로 보고 싶다. 나의 중2병 흑역사는 사라졌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도 매력적인 캐릭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런 메토리 신사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